근데 제가 유튜브를 성형에 관련된 걸 검색해봤거든요. 아, 예. 제가 느끼기에 성형외과 의사분들은 성형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무섭대요. 저도 사실 그래요. 보톡스 맞는 거 되게 따끔하고 아파요. 아파서요? 네. 아, 제가 추측했을 때는 의사분들은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대체로는 일이 계속 하잖아요. 방학이라는 게 없이 그냥 줄줄이 가니까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다 해야 되나? 스물 몇 살 때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눈치 보기도 바쁘고 그랬다가 이제 일 막상 시작하면 일하고 있는데 뭐 수술하기도 힘들고. 근데 간혹 눈, 코 교정 이런 정도는 해요. 쌍꺼풀 같은 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국 부자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중국 부자는 수술 안 해요. 자존감 상당히 높고 결국 믿질 않아 사람을. 내가 수면한다 이런 거에 굉장히 거부감 있고 한국에는 미용에 접근성이 되게 좋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분들 미국 엄마가 많아요. 미국 엄마요? 자녀랑 미국에 유학을 간 거야. 근데 방학이 되면 한국으로 오잖아요. 한국 와서 친구들 만나고 보니까 자기 얼굴만 너무 초라한 거야. 그럼 가기 전에 무조건 한 개씩 하고 와요. 저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몇십 년 전 20살 사진이랑 요즘 20살 얼굴이랑 되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게 관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애 키우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정말 갑자기 현타가 확 오면서 난 거기서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관리 잘 하시던 친구분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데리고 오고.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죠, 많죠. 한국 분들은 관리라는 개념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꾸준히 뭔가 쌓아나가는 분들이고 TV 봐보세요. 연예인들 뭐 40대, 50대인데 옛날 40대, 50대인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하는 관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관심 있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꾸준히 오는 곳들이 여기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서른 중반인데 요즘 들어서 좀 관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살 정도부터 관리가 좀 들어가야 덜 늙어요? 원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26부터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남자분들은 30대 중반서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노화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케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동안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홈케어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화장품 사실 많이 믿는 편은 아니거든요. 레이저 케어가 훨씬 더 성과 빨리 내고 많이 내고 하는 편이라서 제가 그 얘기는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피부 트러블 많거든요. 마스크 트러블도 되게 많이 받고 그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가 실제로는 화장품 문제는 아니에요. 화장을 하고 난 뒤에 클렌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밀듯이 클렌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화장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세게 지우려고? 세게 지우려고 너무 빡빡 미는 거지. 때밀고 보시면은 벌게지잖아요. 벌거니까 위에다 또 덧칠하고 또 빡빡 밀고 그럼 살이 까지잖아요. 까진 살로 사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건조하고 트러블 자꾸 생기고 기름은 번들번들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낫지도 않고 좋다는 화장품을 계속 바르는데 얼굴 계속 망가져가는 느낌인 거지. 그건 꼭 구독자분들은 좀 고치고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화장 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약간 지저분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물어봤어. 네. 동남아에 4박 5일 나갔을 때 선크림 말고 바른 적 없죠? 그럼 화장 지우지도 않죠? 가끔은 그냥 자죠. 괜찮던가요? 안 괜찮던가요? 이런 거 물어봐.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바르고 다니는데 피부가 좋아지더라. 그렇다는 거지. 손을 안 대면 좋아지는데 약간은 가운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내가 하고 있는 게 혹시나 과도하지 않은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 가끔 화장 안 지우고 술 먹고 그냥 자는 친구들이 얼굴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아, 다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성형이라는 걸 피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나요? 최근에 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20대 중에 연예인이 꾸민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화면용 얼굴을 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직업적으로. 그런 얼굴들은 실제로 보면 좀 많이 어색할 수 있어요. 코 같은 거 하고 난 뒤에 한 10년 이렇게 살고 바꾸면 되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은 옷이 아니잖아요. 근데 옷처럼 스타일이 바뀌면 바꿔 입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모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요즘에 좀 들고 있어요. 자꾸 돈 얘기해서 좀 그런데 괜찮아요. 돈 얘기 직접적이 좋지. 비싼 곳이니까 돈을 제일 많이 쓴 곡에 일단은 한 어느 정도를 썼었어요? 초기에는 가슴, 엉덩이, 얼굴도 조금 껴있고 해서 4, 5년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 좀 많이 바뀌셨어요? 본인 상태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죠. 그럼 그렇게 5천만 원 썼잖아요. 그래서 계속 와요? 오죠. 지금도요? 지금도.
이제는 네. 큰 메이크업은 없고 뭐 울세라라든가 스컬트라 이런 것들을 안티에이징이라 하는 거가 노화 자체로 인해서 약간씩 눈이 처진다 얼굴이 약간 늘어져 보인다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 개념이다 보니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걸 해도 두 달 뒤에는 또 다른 걸 또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관리들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게 없으면 죽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거가 있으면 훨씬 더 만족감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죠.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한 7년째 저랑 계속 보시는 분인데 처음에 한 2, 3년은 원장님 뭐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5년 지나서 동창회 나갔는데 자기 얼굴이 제일 안 늙었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5년 만에 고맙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어떻게 케어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분이 했던 것들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롤모델이에요. 이 병원은 자주 오시는 연령대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안티에이징에 좀 특화되어 있으니까. 40대 분들이 제일 많기는 한데 그래도 배치가 많이 돼 있는 편이긴 해요. 이르면 뭐 20대도 있으시고 요새 또 있는 분들은 한 60대까지도 오시는 편이죠. 그럼 일하실 때는 상담도 하셔야 되고 수술도 하셔야 되잖아요. 하루 평균 한 몇 분 정도의 고객님 만나요? 성수기 비수기가 있긴 있거든요. 방학 시즌이라든가 이럴 때가 있어서 수술 자체가 좀 많이 하면은 1시간짜리 수술이 한 4개, 2시간짜리 수술이 2, 3개 막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풀데이가 수술방에서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오버타임으로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10시간에서 12시간 가까이 병원 내에 있는 거죠. 정수기라면 평균적인 사람 수는 어느 정도 돼요? 피부과랑 성형외과랑 거의 다 같이 봐서 30명, 40명 정도 수준이고 성형 수술만 하는 성형외과들은 20명 정도 수준. 성형외과 의사라는 직업의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람은 굉장히 있어요. 사람을 살려서 보람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자체 그리고 조금 좋아지는 걸로도 즐겁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돈을 받고 고맙다를 들을 수 있는 직업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경계가 조금 모호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기주관이 뚜렷하시다든지 아주 관철시키려 하는 분도 있고 또는 너무 주변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대할 때 심적으로 약간 힘든 거 없죠. 일하시다 보면 일의 만족감도 되게 크시다고 하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별로 없는데. 아, 그래요? 오수했거든요. 의대를 가려고 진짜 악착같이 해가지고 들어온 데라서 절대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아 그래요? 전 누가 20대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내 20대 같은 인생을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준비할 때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공부량 자체가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 거가 힘들죠. 의대 다닐 때는 사실은 뭐 시험을 좀 못 칠 때도 있고 잘 칠 때도 있고 이런 거는 그냥 괜찮은데 입시 공부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시철이니까 입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잼백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집에서 케어하시는 게 힘들고 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은 맡기시면 잘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